취미의 강단, 제가 뽑은 제목입니다. 취미의 강단, 사실상 윤석열 사단 해체. 예, 어제 밤에 방송했던 윤석열 없는 윤석열 사단,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법무부 보도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2020년 8월 7일 대검 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늘 8월 11일 화요일자로 단행하였다. 신규 보임 8명, 고등검사장급 2명, 검사장급 6명, 전보 18명. 여기서 예의주셔야 될건 전보죠. 예, 전보라는 것은 딴 데로 갔다는 뜻인 거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인사는 그동안 공석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혼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우리 곽동 선생님은 오늘 검사 법무부 검찰청 인사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윤석열을 중심으로 그 주변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윤석열 주변에서 윤석열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좌해야 되는 5명, 대검 부장급 간부 5명이 네네. 교체됐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보통 1년 이상 채우고 2년 가까이 채우는 경우도 있는데 7개월 만에 교체가 된 것이죠. 5명. 그러니까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 지금 검언 유착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대검 공공부장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그룹 승계 의혹 사건, 이거 수사하고 있는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은 이거 갖고 친정부 인사다 이렇게 할지 말하면, 저희가 볼 때는 부정과 부패 싸웠던 사람들이 올라간 겁니다. 권력과 싸우거나 재벌과 싸우거나 했던 게 올라간 건데, 뭐니 뭐니 해도 그 백미는 조남관 검찰국장입니다. 검찰국장으로 간지 얼마 안 됐다 싶은데 대검 차장으로 승진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눈에 띄는 인사로 가장 활동적으로 하고 있고, 나이도 55밖에 안 됐습니다. 2006년에 대통령 비서실 사정비서관 행정관을 근무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정말 껄끄러운 사람이 바로 자기 밑에 와 있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 가는 사람도 배심이 필요하고, 그걸 감당하려고 하게 되면, 왜 그런 거 있죠? 어떤 회장님 모시고 있는 비서가 있거나 그 밑에 바로 보좌관이 있으면 모든 일정과 전화 연락과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분으로 가시게 된 겁니다. 조남관. 검찰국장을 하다 대검 차장으로 갔기 때문에 대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호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좀 하나하나 여러분들 좀 해설을 해드리면요. 가장 예 우리 내 제가 왜 조남관을 예의주시하라 그랬냐면, 조남관 그러니까 오늘 인사가 나기 전까지는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대로 하면 검찰국장은 검찰총장의 가장 측근들이 법무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법무부의 검찰국장을 맡았던 자리인데, 현재 조남관은 누가 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 윤석열 사단과는 배치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조남관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어떤 일을 했었냐, 과거에. 윤석열과 법무부의 중간 그 역할을 했었어요. 소통 역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의중, 검찰총장, 뭐 본인이 검찰이니까, 검사니까, 중간에서 어떤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가 전체적으로 검찰 개혁이나 수사권 지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추미애 장관 측에서 반윤석열이라고는 분명히 보여요. 근데 이 조남관 이제 차장, 대검찰청 이제 차장으로 승진을 한 거죠. 3차장으로 갔죠. 대검차장, 예. 이 3차장으로 했던 거는 우리 곽동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턱 밑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이제 대놓고 윤석열에게 겨눈 거예요. 대검 1차장, 2차장, 3차장은요, 원래 검찰총장의 최측근들이 맡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대검 1차장, 2차장, 3차장, 이런 사람들은 검찰총장의 사실 호위무사들이에요. 검찰총장의 호위무사들이 사실상 법무부의, 검찰개혁을 위한 어떤 검사들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은 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그리고 여기서 또 예의주시할 게 뭐가 있냐. 저는 두 번째 보는 사람이 구본선 검사장이에요. 밀려난. 그렇지. 이 구본선이 누구냐? 진짜 윤석열의 그 이비자, 그러니까 참모 역할을 해요. 권순정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윤 총장의 최측근, 참모,
한마디로 검사에서 우리 총장님 하면서 받들어주는 이 구본선 검사장이 광주 고검으로 날아간 거죠. 대검도 아니고 중앙지검도 아니고 광주 고검으로 전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국장 자리에는 이것도 이제 대검 검찰국장 자리가 중요한 자리거든요. 대검 검찰국장, 여러분들 대검에서 검찰국장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대검 검찰국장은 사실 살림꾼이에요. 예산, 그렇죠? 뭐 옛날에 그 누구죠? 중앙지검장 막 회식비 돈 봉투 사건 있죠? 네. 이런 검찰국장들이 경력이 주고 예, 사실 국회로 치면 사무총장 자리예요. 아... 검찰국장 자리가. 그래서 모든 걸 다 치고 그렇죠. 돈을 관리하고 검찰국장 자리를 심재철 이분이 검찰국장이 됐어요. 심재철은 과거 윤석열 총장의 사건을 대놓고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검 검찰국장도 윤석열의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사람이고 조남관 대검 3차장도 사실상 법무부 검찰국장을 하다가 윤석열 턱밑까지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또 예의 주셔야 될 게 뭐냐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해 라인에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예의 주셔야 됩니다. 현재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이동재 그 다음에 한동훈 사건을 지금 수사하잖아요. 근데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오히려 이제 대검까지 진출을 한 거예요. 과거 이동재와 한동훈 사건이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은 게 대검의 방해였거든요. 그렇죠? 대검의 방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정현 서울중앙 1차장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을 맡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저는 이렇게 봐요. 중앙지검 사건을 대검에서 막아갖고 계속 부딪히면서 수사지, 뭐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본격적으로 한동훈이나 이동재 사건에서 걸림돌이 없어진 거예요. 중앙지검의 주요 수사 라인들이나 사실상 반 윤석열 개들이 대검까지 진출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만 남은 거죠. 그 다음에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있습니다. 신성식 중앙지검 3차장은 누구냐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요. 이 과거에 이 자리가 저기 한동훈이 자리였어요. 박치원 한동훈 자리였죠. 네. 그러다가 이분이 지금 법무연구위원으로 갔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간 거죠. 생각해보세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수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대검과 계속 마찰을 빚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검은 같은 검찰인데 대검과 중앙지검은 다른 소속 같다. 중앙지검은 법무부 소속이 맞는 것 같고 대검은 미통당 소속 같다.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갔다는 것은 이제 윤석열이가 사실상 대검도 본인이 지휘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전까지는 필수적인 조직이었고 윤석열 네. 보좌 조직이었는데 이게 사실상 해체된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넘어서 이러고도 저는 그 윤석열이 버틴다는 거는 오히려 자기 가족 사건들 막으려고 끝까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윤석열의 2위였던 권순정이 인사는 어떻게 되냐. 걔는 아직 그 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인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검사장급, 고검장급, 고위직만 인사가 단행된 거고 중간 간부 인사는 아직 다음 주나 그 뒤쯤 발표를 안 한 겁니다. 네. 서울 서부지검 차장 여성으로는 역대 네 번째 검사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다음에 이종근 서울 남부지검 1차장 검사는 대검 형사부장으로. 저도 이거를 좀 예의주시했으면 좋겠어요. 이종근 서울 남부지검 1차장 검사, 그러니까 중앙지검에도 안 있고 대검에도 안 있던 사람인데 대검 형사부장으로 갔다는 것은 추미애 장관 얘기했던 특수부가 아닌 이제는 형사부와 공판부가 본격적으로 검찰의 중심이 돼가고 있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그쵸? 과거에는 특수부나 뭐 공안부 이건 정치적 사건들을 많이 다뤘거든요. 그런데 네. 민생과 직결되는 형사부, 공판부라는 거는 이제 검찰이 공판부를 강화한다는 거는요
검찰이 기소가 아닌 인권을 더 생각하고 그런 그 검찰의 개혁의 하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성윤 지검장은 왜 유임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성윤 지검장의 유임 사인은 일단은 첫 번째 임명된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두 번째 현재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고, 세 번째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가장 핵심 정국으로 중앙지검에서 하는 게 뭐냐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에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이성윤 지검장이 현재 그 이동하는 거는 뭐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은 현재 그 유임됐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총장감이에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네, 검찰총장감이지 뭐 굳이 딴 데로 이동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현재 있는 수사들을 더 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윤석열의 입지 이런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이 어떻게 보면 이게 검찰 인사에 대해서 그냥 약지는 엄청나게 이제 형사부 중앙지검 인사들이 대검까지 많이 들어가고, 사실상 윤석열 특수부가 해체되면서 윤석열 사단이 해체됐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그 검사들이 다 형사부로 들어갔었거든요. 그 형사부로 들어갔던 나머지들도 다 지방으로 전보가 되면서 윤석열의 이제 입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제 어떤 걸 또 예의주시해야 되냐면요, 대검 인권부장이에요. 여태까지 윤석열이가 대검 인권부장을 통해서 계속 그 감찰을 해야 되는 사건들을 인권위에 배당을 하면서 계속 윤석열의 최측근이었던 인권위 부장 이름이 뭐죠? 이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대검 인권부장도 윤석열의 최측근이었거든요. 그래갖고 한동수 감찰부장인가요? 한동수 감찰부장과 계속 마찰이 있었던 인권부장이 사실상 이제 지금은 공석입니다. 인권부장,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고검, 차장 등 검사장급 다섯 곳은 현재 빈자리예요. 그러니까 인권부장 누가 되냐, 그리고 대검 대변인 누가 되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야 되는 인사, 앞으로 우리가 그 인사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번 전체적인 인사를 보면서 사실 검사장급, 그 다음에 고검장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정부 요직으로 치면 차관급이잖아요. 네. 너무 많죠. 아니 무슨 대한민국의 어느 행정부서의 차관이 20명이 넘는 차관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거 진짜 검찰총장 스스로들이 장관급 관례로 대해줬더니 사실 검사들은요, 여러분들 검사 총장 두 개예요. 뭐 부장검사, 그렇죠. 처장검사 네. 이런 직급이 없는 거예요. 지네끼리 나눠놓고, 사실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가 딱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관급 검사들이 20여 명이 만든 엄청난 조직이 돼버린 거죠.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법무부도 장관 있고 차관 있고 한 명 있고, 모든 대한민국 행정부처는 차관과 장관 이 정도만 있는데, 이거는 검찰이 얼마나 비대한 조직인지, 그래서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건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나머지 네. 지네가 불렀던 차관급들도 같이 내려오겠죠. 이게 보면은 네. 그 검찰의 규모로 봐도 네,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 정청래 의원님께서도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셨지만 그 검찰의 규모가 한 2,800명 정도 된다고 하고 네네. 특히 경찰은 14만 명인데 경찰청장은 차관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차이나 차별이 굉장히 심하다. 그게 선을 그어서 검찰이 훨씬 위야라고 말해주는 단적인 사례였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물론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사실 검찰이 권력을 갖게 되고 뭐 그런 배경, 경찰이 사실 뭐 예전에 뭐 친일 경찰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서 약간 이제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지만, 지금 시대 이제 우리 독재도 끝났고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 국민을 위한 정부가 들어선 이 시기에는 정말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해방 이후에는 경찰 조직이 너무 비대해갖고, 네. 그래서 4.1 이승만이 하야하고, 그 다음에
4.19가 일어난 다음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 부패한 경찰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검찰 조직을 박정희 때부터 키웠죠. 그럼요. 중앙정보부라고 하면서 키우면서 검찰을 하수인으로 정치검찰을 키우기 시작해갖고 결국 가장 검찰의 전성시대는 전두환의 50대였죠. 그래서 검사들이 그렇게 무한 권력을 주었는데 법무부 정기 인사를 보면요. 이제 중앙지검이 사실 많이 대검에 진출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의 주셔야 되는 게 검언 유착 사건, 4.15 총선 개입 사건을 지휘했던 분들이 대검으로 많이 갔다. 그리고 윤석열의 최측근들이 많이 지방으로 갔다. 그 다음에 추미애의 강단이다. 찍소리도 못했어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짚어줄게요. 심재철, 탈락한 미통당 심재철이 아니라, 법무부 감찰국장에 보임된 사람, 이분은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의 정책기획단 단장과 대변인을 했던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대변인을 했고요. 서울 남부지검 1차장 등 요직을 맡다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내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대립각을 세웠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심재철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바꾼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검언유착 사건에서 윤석열과 이제 딜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받았던 사람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보임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막 얘기하는 뭐 임은정 뭐 이런 분들은 아직 그 고검장급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장급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인사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사 이동이 없던 사람들이 있어요. 윤석열 사단 중에 놀라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 왜 윤석열 사단인데 인사이동이 이번에 빠졌지? 그게 누구냐면 박찬호 제주지검장,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 사람들은 이동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미 가 있는. 이미 가 있어요. 이미 일바따로 가 있기 때문에 제주에 있는 박찬호 가실 곳이 법무연수원에 있는 한동훈 뭐 옮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옮기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요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미리 가 있어. 네.